게임 스크램블 이어서 가야죠. 스크램블 스크램블 뭐였죠? 어찌됐건 이어서 갑니다. 슬라임이 주인공인 게임. 아, 오늘은 왠지 구성이 특이한 게임만 한다. 1부에서는 이거네요. 1부에서는 이제 던전을 만드는 게임을 하고, 2부에서는 디아블로랑 아이작 합쳐놓은 게임하고. 나 여기서 왜 멈췄죠? 올라가는 건가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슬라임이 주인공이고요. 슬라임이 마왕을 토벌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기 전까진 당연히 용사를 잡을 줄 알았는데, 마왕을 토벌해서 이제 착한 몬스터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왕을 토벌한다고 해요. 내가 뭐 잘못 왔나? 아, 스파이더 D. 카드를 통해서 동료를 바꿔줄 수 있다는데, 당장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카드 나왔네요. 열쇠가 되는 그림. 세이브 좀 자주 하면서 하자. 세이브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X가 뒤로 가는 거고, Z에서 한 칸씩 밀리는 셈 치면 되겠다. 두 개를 눌러서 지금 문을 두번 열었죠? 여기겠지 뭐.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그럼? 아, 저쪽이네. 아, 진짜 너무 할게 많은데, 블랙가드부터 해서 뭔가 시간이 되게 없다. 정말 진짜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발더스도 해야 되고. 수행 해방, 시끄러워지면 균형이 망가집니다. 저는 이 한자가 뭐였더라? 전마왕인가? 전마왕의 현역 시절 이산 위에 올라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끝에, 아, 작지만 예지의 능력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지의 능력으로 당신이 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도마킴. 산 전체를 감쌀 만한 경계를 쳐넣을 정도이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결제수락의 수제이군요. 이 경계를 뚫을 정도의 결계수를 펼쳤다니 말입니다. 소개를 하지요. 되게 세 보이는데? 그란. 초능력 몬스터입니다. 동료 찾고 계시지요? 이제 마왕이 사람들 학살하니까 혁명군에 가담을 하겠다. 되게 센놈 같은데? 너무 쿨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 가면 되남? 원래 플레이타임이 굉장히 짧은 게임이라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벤트가 있겠지. 저를 데려가는 게 이거 이벤트인 거 아니야, 이번 거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 멤버를 어떻게 짤지. 돌아가기 귀찮을까봐 이렇게 넣어놨나 보다. 들어가는 길을. 굉장히 셀것 같은데? 초능력으로.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어택당만 하면 돼. 이렇게 길었어? 도망가면 안 될까? 그렇지. 원래 이 게임이 굉장히 이게 평가가 좋은 게임인데, 이 게임 할때 블랙가드를 같이 해버려서 블랙가드가 조회수를 쏙 빨아먹어서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뭐 이렇게 듣기라도 한 편씩 올리면은 사책 작전실로 가봐야겠다. 아, 일단 멤버부터 고치고, 얘가 일단 회복이었죠? 아야. 호돌이 빼자.
정령의 부력이 아니군요. 쟤는 그냥 입고 있네요. 얘는 뭐였지? 아이템 하는 앤가? 아이템이 없잖아. 널 빼야겠어. 널 빼고 얘를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딱 빼주려고 그랬나 보네. 만화가 되게 많네요. 체력은 되게 적지만. 볼까? 스킬 같은 거 보자. 나와라 전기 코드, 운석 낙하, 전투 결계. 아군 한 명의 전투력을 높여주는 결계를 합니다. 결계가 어떤 크기길래 아군 한 명만? 이제 능력치가 뭐 작용이 되는 애들은 거의 없네요. 호랑이 이후부터 이제 좀 쩌리들이야. 내가 뭐 한 명을 하나를 잊은 것 같은데 누굴 잊어버렸지? 아닌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셋, 넷. 내가 뭐 한 명 잊은 것 같은데 누구 잊었나? 아니, 여기 뭐 쪽지 있다. 의문의 편지를 발견했다. 읽어보자. 세이브 하고요. 이거였나? 아,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방송 송출 화면보다 굉장히 작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잘. 자, 캐릭터 카드. 의문의 편지. 물 떨어지는 거 빛나는 보석동굴 안에서 기다리겠다. 나중에 가보도록 하고요. 아, 그냥 멤버를 싹 다 바꿀까? 카드를 열어서? 아, 근데 카드를 열고 싶지 않아. 다 봤던 애들이잖아. 화장실 먼저 갔다 가겠습니다. 내 흥미를 돋울 만한 녀석이 안 보여 아직. 원안의 저택이야. 마음군 몬스터가 도사리는 곳이지. 마음군 몬스터는 프린세스 블랙이라고 하는데 원안의 저택에 살던 소녀의 원안에 깃들어서 마왕의 휘하에 들어간 인형 몬스터지. 바로 맞췄어. 신무계산 근처에 있는 초등학절의 수행 마을이야. 아... 프린세스 블랙을 성불시켜야 된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 직접 갈까? 나 멤버 바꿨는데. 저의 경우 너무 작아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이게 다음 버전의 만들기 프로그램이면은 사이즈가 키워진다 그랬는데 프로그램에서도 사이즈가 안 키워지더라고요. 늘리면은 늘어나는데 인게임 하면 안 늘어난다고 안 늘어납니다. 조금 그렇네요. 기술적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알못이라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방금 뭐 하라 그랬지 저한테? 멤버 다 짜라 그랬나? 나 그럼 카드 써서 카드 멤버로 짤래. 쟤네 바빠 보이니까 여기서 일하라 그러고. 인벤토리 들어가서 B 플러스에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제 레벨 30이고요. 안 데려갑니다. 지금 보내죠. 길바닥에서 잡아내죠. 킬러비 B, C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거 괜찮은데 얘는. 그냥 다 해버릴까? 카드를 합체 같은 거 시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파이더 BCB D. 야, 뭔가 늑대는 뭔가 비슷한 애들 중에서도 쓰레기인 것 같다? 착각인가?
아,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그렇구나. 그냥 A면은 좋은 애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 찌꺼기들 모여있는 것 보소. 다 엉덩이 대고 있냐? 킬러비 1100. 스파이더 500. 스파이더 너무 낮다. 헤라운드. 얘네들이 원래 이제 킬러비가 나중에 나온 애라 그런가 보다. 아이, 스파이더가 더 나중에 나오지 않았나? 아, 몰라. 갑시다. 아이템 개념도 있는데 당장 아이템 맞출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루 그라 그란이었나? 그룹? 걔네 이제 갔네요 벌써. 아, 벌레 참. 침묵의 성으로 가라 했나? 침묵의 성? 침묵의 산에 가서 일단은 여기를 해야 되네 그러면은. 내 레벨이 안될것 같은데? 음산한 것좀 봐. 믿지 않았다.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자기가 초능력자고 자기네 구역이 있는데. 방마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 뭐야 이거? 안 교체할 거야. 세이브. 스파이더가 9고 나머지가 1이구나. 이거 레벨링 좀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아, 일단 들어가고 생각해. 아는 생각보다 깨끗하군. 기사로 막아놨네요. 공포게임 분위기를 낼것 같지만, 날만한 조합이 아니야. 주인공이 슬라임이야. 9시를 가리키고 있다. 쟤도 되는 게 없구만. 고물상인가 봐. 안 가죠? 클릭도 안 되고. 자꾸 존재감 뿜뿜하시는데 클릭이 안 돼요. 가자 그냥. 방. 모르겠다, 갈래? 열렸네. 전투가 있군요. 야, 이거. 잘해야 돼. 느낌 왔어, 지금.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헤라운드. 야, 이거 너무. 일단 잡아야 되니까, 딜을 깎아야 되니까. 거미가 되게 느리다. 죽었다. 아니야, 1대1 교환 나쁘지 않아.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며. 의왕 죽음. 파쇼슝. 잡을 것 같은데? 자가치료? 자가치료 높게 하네. 파쇼슝. 미스는 안 되는데. 쟤는, 쟤 미스는 안 되는데. 저건 좀 아니지. 이거 좀 아니지. 힐왜 써? 이거.
때려 때려 때리고 잡고 일단 잡고 자일 자자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한씩 넣어보자. 얘 레벨이 몇이었어? 레벨이 여기서 안 나오네? 아 나오네요? 아 이렇게 높았어 얘네? 나 빠져봐. 아 근데 얘가 빠져야 돼. 얘가 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그래서 얘를 빼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딱히 몬스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레벨 몇이니 그러나? 12인데 전체적이면은 뭔가 있어서 저런 거겠죠? 참모는 빼고 갑니다. 아 스파이더머까지만 넣을까? 스파이더 근데 스킬 없잖아 그냥 가자. 여기 이제 세이브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렇지 이 정도 나와야지. 아까 너무 많이 나왔어 인간적으로. 솔직히 잡을만 했어. 불꽃 발생. 제가 얘가 전투 기술이 없던 걸로 이걸 합니다. 그렇지. 야 미친 듯이 나가는 데미지. 약간 중복돼 있나봐 몬스터가. 아, 뭐 데미지 들어가는 게 잘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라니가 느리고 데미지가 약한데? 맞죠? 아이. 어, 야, 좀 위험하다. 그렇지. 그렇지. 야, 데미지 엄청 세네, 치소. 어, 짱세고요. 훌륭하고요. 세이브. 저번에 드래곤볼 RPG라고 했잖아요. 아, 너무 재밌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비슷한 게임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히 하겠습니다. 어, 되게 세다 쟤. 괜히 체력이 낮은 게 아니야. 저런 애를 많이 구해야겠어. 되게 세네. 잘 피하는 거 봐라. 운석. 야 되게 쓰. 야, 주인공이 은근히 쓸모없다. 제가 너무 세서 나중에 하면은 쩔이 되겠는데? 그렇지. 남은 체력만 보여줘서 저렇게 뜬 거구나. 도핑 레벨업해서 다 찾죠. 슬라티? 아 진화도 해? 저는 전혀 진화한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자 보자 좀. 어 진화했네. 모습이 변했습니다. 약간 내려갔죠. 뭔가 더 약해진 것 같은데 느낌은. 슬라티다. 체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만 나와. 뭐야? 아 누구야? 아 호랑이구나. 호랑이도 운석 있네. 아 좋고요. 저걸 두 번 강타한다. 에이 두 번 강타해도 약하네. 마른 하늘의 날벼라. 정기포트 쓰고요. 아직까진 마나가 안 부족하네요. 별로 안 좋은데 슬라임은? 다른 애들처럼 약 그런 게 없는데? 반감된 건가 혹시? 인형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지? 몬스터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어, 은근히 레벨업 잘 된다, 야. 좋아. 뭐야, 왜 그래. 아, 저장하고 들어가라고 저장 나온 거구나. 저장.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는 성격이기 때문에. 인형이다! 문제기 드린 건가?
지나가면 안 돼, 옆으로. 아, 아, 뭐야, 이런 식이야? 죽어, 죽어, 그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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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죽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아, 안 되는군요. 레벨업 했어. 체력 20 올랐다, 20. 아닌가? 레벨업 또한 건가? 아니겠지? 정신 못 차리겠는데? 해골이다. 아, 쟤구만? 가자! 찌꺼기들 먼저 해치운다. 경험치 줄지도 모르니까. 아, 뭐야, 왜 이래? 간다, 간다! 어쩌, 어쩌, 어쩌. 데뷔 세다? 어디서? 인형도 사라졌겠지? 허를 찔러 공격하는 거야. 위로 가자. 인형 없으면은 그냥 아무 쪽에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인형사가 인형 없으면? 만화 없는 마법사 아닙니까? 그럼? 아, 뭐야 이거?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글씨가 작아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 역시 방송 화면으로 보이나? 잠깐만요. 보내줘. 방송 화면으로 보이나? 아니, 딜레이가 약간 있네요. 잠깐만, 뭐, 전체 화면. 내 집에 들어온 도적들아. 우왕 들었죠? 항해행행, 너희들을 찢어발 준비를 하고 있겠다. 아, 침입해온 도적들아, 너희들을 찢어발겨 죽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가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레벨업 하면은 차니까 레벨업 할때 같이 싸워야 되나? 야, 근데 뭔데 호돌이는 레벨이 나보다 높냐? 뭔 짓이냐, 호돌아? 슬라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야, 많다. 화강. 아, 이거 안 맞는 건좀 거시기 하죠. 보호결계. 야, 진짜 데미 세다, 쟤는. 그냥 센데? 아, 두번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 데미지가 절반이야. 아우, 야. 아, 빗나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나쁘지 않네. 그렇지. 얼마야? 레벨업! 전체적으로 회복되죠, 지금? 레벨 밸런스 되게 잘 짜놨다. 클리어 할 때쯤 되면은 딱 정확하게 오르게 짜놨어. 너무 잘 짰어.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세이브 주는 것도 좋고.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 겁대가리 없는 녀석이 누군가 했는데 하차는 슬라임이었구나. 아, 슬라티인데 바로 무시하네. 슬라티 혁명군으로 바꿔야 되는데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슬라임 킹 되겠지 뭐. 제일 세지면 반란 문자를 처형한다. 따따따따따따 물 좀 마시고 싸우려고 그래. 잠깐만요.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꺾어, 꺾어, 잘 꺾어, 잘 꺾어서.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 내가 훨씬 세다. 공속 같은 거 계산하면은 아까이가 더센거 같은데? 아닌가?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세냐, 슬라임?
하지만 내 진정한 모습을 봐라. 귀엽네요. 아 뭐야, 물폭탄 통한다. 전기 안 통하고 운석 통할 비주얼이야. 좋아. 이게 맞네. 이게 원래 데미지인가 보다. 전기가 안 통하는 거지? 어 그렇네. 방금 미쓴 것 같긴 한데 아, 안 통할 것 같아. 새로 다는 것도 보이고. 오, 되게 잘 만들었어. 안 다네요 확실하게. 그렇지. 때리고. 그렇지. 이쁘게 잡았죠? 돈도 나오네요. 디즈니인가? 어디로 가야지? 빨리 마을로 가서 알리자. 그런데 누구니? 카이츠 호마라고 해. 수행의 마을에 살고 있어. 난 믿는데 말이야. 예전에도 초대혁명군 말이구나. 슬라임킹에게 들은 적이 있다. 해제됐어. 다른 혁명군이야. 조화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물리쳤어. 아 그래 가자. 아 블랙 저택 아니야? 마을? 애도 하나 킵해옴. 그렇네, 같이 제가 됐겠구나. 똑똑해. 우리 성에 살지 않을래? 좋아. 하긴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이제 야, 스파이더 이런 애들도 대사가 있는 애들이었어? 아 그랬구나. 아 나는 말 못하는 전투도인 줄 알았지. 아, 오, 야, 잘 만들었다, 게임. 안녕하세요? 마력 카운터는 5야. 수련할수록 마력 카운터가 올라가지. 아. 아, 그래. MP 회복은 인간 전용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 아, 네, 슬라임 스크램블입니다. 그리고 채팅창의 모습을 약간 바꿨습니다. 더 깔끔해진 것 같지 않나요? 재생창이 너무 오래 출력돼서 그것도 좀 낮춰놨어요. 이제 금방 사라집니다. 인간들의 교류를 위해 우리들의 교육지역을 넓혀야 돼. 상업도시에 우리 혁명군을 알리는 거야. 가능성은 좀 낮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성공 실패. 지원 단체가 필요하다. 아 그렇네. 이너도시 아틀란티스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요정과 인간들의 혼혈적인 이너족이 살고 있는 수중도시야. 바닷속에서 막을
비스마르크를 기점으로 육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먹고 사는 종족이지. 야, 스파이더가 대사 치니까 좀 황당하네. 의문의 몬스터가 공격을 했대. 마왕군의 몬스터다. 해저도시를 구하고 이제 걔네 뒷배로 삼아서 사람들과 이제 프린세스 블랙이 당했다고. 네. 그래서 약했던 거구나. 미련 없다, 마왕님. 한명못 먹었다. 야, 이거 그냥 하면은 못 먹어지는 동료도 있나 보네요. 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잘. 그래도 뭐못 먹어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요? 변한 것은 없다. 그냥 죽었지만 수행의 마을은 폭파시켰으니까 우리가 다음 해야 할 일은 요정계의 병기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배미숲이라는 섬과 염월 동굴 지하 폐강에는 요정계 전쟁 병기가 묻혀있다. 야, 근데 마왕 생긴 게 뭔가 전혀 마왕 같지 않은데? 골렘 같은데, 골렘? 레프로이드 아닙니까? 그리고 마왕 부하는? 인간 노예가 생겼습니다. 인간용 여기 있네. 공용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살수 있군요. 어렌지. 어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을 할수 있다는 거요? 레벨이 붙어 있는데? 아, 잠깐, 메가까지 해서 살까? 인간을 데려다니겠습니다. 이제 도핑. 이거 도핑이 잠깐만 도핑이 이거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가? 아니면 쓰면 줄어드는 건가? 아 모르겠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거야 뭐야? 아 없겠지. 몰라. 아, 저기 몬스터용 공용 이런 게써 있는 이유가 있구나. 다 얘를 데려갈 건데 매각을 좀 합시다. 뭐 이런 건 내가 구할 수가 있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게 무한으로 뭐 2,000원 아니었어? 1,000원이야? 일단 뭐 가지고 가자. 세이브 하고요. 이게 안 들어가는 상성도 있으니까. 아, 그래도 그라니는 필요하겠죠. 두 개의 속성에 이제 데미지 기술이 있으니까. 데미지 자체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보정을 보니까 난수가 들어가 있긴 해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높은 것 같죠. 200, 300을 평타로 계산하면 굉장히 세니까. 서브퀘스트 앤 파티?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 들어와. 호돌이 두고 싶은데. 아, 누구 빼야 되지? 얘 뺄까? 아니 호돌이 빼자. 아 근데 호돌이 딜 센데? 아 그래도 빼. 주인공보다 센게 있으면 안 되지. 아 호마가 들어왔죠. 체력이 나보다 높아요. 16인데 마력 카운트 5고요. 한번 스킬 한번 볼까요? 팔 벌리고 있다. 데미지 같은 건 써봐야 알겠다. 카운터 충전, 충전 기술이 있고 법사인 거 같죠? 얘는 이제 초능력 도시에서 살았던 녀석이라 그랬으니까. 새내기 법사 같은 거겠지.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 카운터도 늘어나고. 이거 잘 만들었는데? 여기 밖에도 있어. 저렇게 귀여운 몬스터였단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귀요미들이었어? 아, 정면군에 딱 어울리네. 나막 세이브 하는데 뭐 어때요? 가죠. 호돌이가 빠진 게 약간 조금 그런데 뭐 운석은 그라니가 쓰니까 밸런스 생각하면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그 가능성을 좀 믿어보자고. 아직 애니까.
일단 내 목표는 해저 도시고 마왕군의 목표는 이제 요정 병기죠. 빨리 갑시다. 아, 16이네요. 그렇게 레벨 상황이 높진 않다. 여긴 6인데. 뱀이숲도, 아, 뱀이숲이 이제 그 요정 병기는 되고. 일단은 해저. 시간 되게 금방 간다. 야, 컬좀 봐. 예쁜 거 뽀소. 들어가야겠네. 왠지 동굴은 치는데. 슬램 점점 커지겠지? 뭔가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갑시다. 아, 상자도 있네요. 냉동 참치. 되게 잘 만들었다. 그냥 주인공이 슬라임이라서 재밌는 것뿐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를 잘 만들었어요, 되게. 크라켄의 거처도 있어. 얜 누구야? 아, 갖다 놨어? 아틀란티스를 구해주세요. 넌 누구냐? 부정형 몬스터가 많으니 주의해달라. 아, 그렇군요. 레벨링 하면서 가라는 거죠. 금단의 열매. 사야겠죠? 여기 나온다. 길이, 잠깐만, 길이. 길이 한 군데가 아닌데? 불안 통할라나? 물이 더안 통하겠지. 불 한번 해봐. 0. 아예 안 통하네. 물폭탄. 물이 통하네. 전기가 상성? 그렇지. 125원? 많이 준다. 위쪽이 길인 거죠? 지금 위쪽으로 길이 나 있었죠?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상자 먹고요. 싱싱한, 생선회죠? 싱싱신선회가 아니라. 아, 해먹고 싶네요. 저희 집에 가성비 좋은 횟집이거든요. 저희 동네. 저는 십몇만 원에서 산낙지랑 나오던 횟집이 망해가지고 횟집 갈 곳이 이제 거기밖에 없다. 산낙지 먹을 만한 데가 없네, 우리 동네는. 연천이라서 먹으러 갈 데가 없어. 다 인어만 있어? 저도 모르겠네요. 다 대화 걸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아, 서브퀘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구나. 이거 하고 하면 되겠지, 뭐. 쟤, 저. 때리고 있는 애는 뭐야, 저거? 크라켄 잡으러 가라 그러면 그때 가서 크리스탈로 이동해서 집에 가죠. 그리고 서브퀘스트 깨면 되니까. 어, 지금 걸어서 갈거 아닙니까? 아, 이 대화 걸지 마자. 귀찮다. 상황이니만큼 격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네이샤라고 한다. 메갈로 코러스라는 보석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어종 마네티어님께서 갑으로 남기신 인어종의 보물입니다. 힘의 근원 따라서 그 힘을 뺏긴 이상 저희가 쓸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지 않다. 이미 마왕군이 이게 하고 간 거구나. 뱀 밀고 가면은 또 난리 나겠는데? 마왕군이 마을 안을 폭파시켰다. 잔인한 행보에 대항하기 위해 혁명군을 만들었다.
크라켄을 몰래 친다면 얘네도 저희도 많이 강합니다, 각하. 야. 그래. 상자 열어. 아, 계속 거슬렸어. 가짜냐, 설마? 에이, 아니지. 아, 못 가네, 일로. 아! 인어 갇혀있는 애가 동료 될것 같은데, 느낌상? 갇혀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야, 나와! 수련 한번 하자. 아, 지금 묘비가 아니라 설명문이었군요. 갑시다. 자, 갈까? 뭐야, 왜두 명이야? 원래 두 명이었죠? 양쪽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없겠지? 아이 길이 아니 없겠지? 여기 동굴 같은 거 보이는데? 아 아니겠지? 근데 또 과대망상이겠지? 슬라임 색깔 때문에 약간 헷 아이 슬라임 색깔 때문에 헷갈려. 불안 통한다 그랬지? 물 쏴. 야 데미지 왜 저렇게 세? 말벼락? 아니 물은 추가될 일 없잖아. 전기 코드 짱쌤. 냉동창. 말벼락. 전기 코드 물 쏴. 야 진짜 센데 쟤는? 만화를 쓸수 있는 게 진짜 한 적은 만큼 횟수가 이제 20번 쓰잖아요. 비싼 거 써도 거의 20번 안 쓰는구나. 나 15번 쓰는데 쟤는 두 번이면은 오링 나잖아요. 5개면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네. 가기 전에 퀘스트 깨고 오겠습니다. 서브 퀘스트. 그렇게 약할 것 같지도 않아. 평소 때려도 체력이 많으니까. 그란이랑 아 그란만큼은 진짜 필요할 것 같다. 그란이 진짜 좋네. 그란이 짱이네. 서브퀘스트. 야 이렇게 만들었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안에서 큰일 날 뻔했네. 천마수의 성역에다 기록을 남겼던 것 같은데 아마. 천마수의 성역으로. 기억을 잃은 나를 달래준 것은 어느 천마수였다. 아, 전에 봤던 거네.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텔레포트를 아무 데나 했는데 일로 온것 같다. 루비 세계 카네이션에서 루카. 아. 부터다. 그럼 쟤를 먼저 만났던 거네. 나와라 전기 코드. 어우, 쟤 좋은데. 우리 저 코레 나라에 대해서 어디 있는 나라야?
스킬북이 4개가 다 나올 것 같진 않고 뭐 카드 같은 거 주지 않을까요? 소환 카드? 일루미나티 대륙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아이시어 대륙이 나오는데 그 아이시어 대륙 동쪽 끝자락에 반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 코라야. 아, 아이시어 대륙이라 태평양 바다를 끼고 떨어진 대륙이었지. 넌 그렇게 먼 데서 온 거야? 고래나라가 옆 나라인 지팡이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 우리 할아버지는 일루미나티 대륙을 이주해 왔어. 쭉 여기 살게 된 거야. 아, 전통 음식도 보내준다. 아, 몬스터와 연합해서 맞섰고. 아, 지팡은 패배했다. 매운맛이 나는 페퍼 열매로 양배추 절여 만든 빨간 풀이나 갈색 콩덩어리. 한국 아니야? 지팡이 일본이고? 서브 클리어. 코볼트 얻었다. 어, 씨래요, 씨. 거미가 D였죠? 한번 다시 눌러봐. 잠깐만, 돌아가. 일단 돌아가. 돌아가고 세이브 한번 하고 오자. 다시 누르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 13에 그래? 저장하고요. 저장한 거 맞냐? 됐죠?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저기 대화가 왜안 되니? 다시 해보자. 다시 하면은 그냥 다시 되네요. F12 누르면 일시정지야? 와, 이런 게 돼? 야, 신기하다. 잠깐만. 다시 시작 키가 이거라고? 이런 거 껐다 켜야지, 뭐. 다른 거할때 F12 누르면은 리겜이 돼서 이거 될줄 알았는데 다른가 보네요. 빨리 켜서 다행이야. 아, 이거 아니야. 스크램블 이거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하죠, 그래도. 서브캐만큼은 다 하죠. 서브캐 하고 회복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란의 정체. 코볼트도 한번 보고. 아, 그란 여기에 살아? 아, 개연성 없이 가입돼서 하긴 다른 데서 수리가 있었는데 그냥 왔죠. 예지도 할줄 알고. 인간형 몬스터다. 아, 얘도 기억이 없어? 루카랑 그란이랑 같은 캐릭터인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뭔 소리 한 거지, 내가? 미래는 아는데 과거는 모르네. 프린세스? 자, 다음. 느릿느릿 빠릿빠릿. 얘네도 퀘스트가 있네. 야, 이거 소환하고 눌러보면은 강가를 따라가 보면은 달리기 적합한 장소가 있어. 지금 가자.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다니. 아, 전에 썼을 때 얘가 제일 먼저 죽지 않았나요? 스파이더가? 아니, 킬러비가 제일 먼저 죽지 않았나? 아, 분노 상태가 되면 속도가 빨라져? 분노 스킬 주겠네, 그럼.
서브캐 많은가 본데. 몬스터 파티 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스티아를 뺄 건데. 일단은 회복 먼저 하고. 멤버를 바꿨을 때 다시 이게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전기 코드. 나만 얻을 수가 있어. 그냥 선택도 없고. 두번 봐서 뭐 동료한테야 주고. 아, 공격력 결정 있네? 아, 이게 스킬이고, 나 진짜 너무 작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이렇게 되네. 싸구려 방어력. 자, 아이템 들어가서. 카드. 코볼트와 A-, B-, C+. 스피드는 약간 느리네요. 코볼트 귀엽게 생겼네. 근데 프린세스는 대체 뭐야? 아, 인형이야? 전부 B-네? 45레벨, 채트레벨. 이제 퀘스트 있네. 야, 저렇게 나오네. 세이브 일단 하고요. 한번 서브로 보자. 이걸로 보고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약간 당황스럽다, 게임. 여긴 없고 저쪽에 있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 코볼트도 밖에 있을 것 같은데? 야,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퀘스트가 다 달려있네? 야, 거민 어딨어, 그럼? 저 보물상자 나안 먹었어, 저거? 젠된 거야? 아는 텅 비어있다. 뭐야? 거미가 있을 것 같은데? 거미가 집에 있는 건난 싫은데. 저희 베란다에도 이제 거미가 있는데, 거미가 불었더라고요. 가족이 됐는데, 대가족이 됐는데. 벌레를 자꾸 잡아먹어서 내가 방치를 해뒀지만, 방충망 사이로 새끼를 보내더라고요. 내 집이 벌레 투성이가 되겠습니다. 너구나. 코볼트 내부에 있는 거야? 아, 이 캐스트 얘한테 먼저 받고. 왜 그래? 아. 설산이었다. 키라키라비님이죠? 오래 부활을 한다고? 그럼 얘 이제 평생 쓸일 없겠네, 킬러비는? 그냥 바로 진행되네. 겨우 들어왔다. 나 멤버가 퀘스트 멤버네요? 키라피라비야, 얘가? 키라키라비님, 때가 된것 같구나. 금색됐어. 데모를 일컫는 것인가? 새로운 마왕. 이렇게 들어오니까 되게 웃긴다. 킬러비는 카드로 들어왔잖아요, 몬스터 카드로. 근데 쟤는 카드로 들어왔는데 또 이제 NPC처럼 들어왔어. 그래? 아, 다 보고 싶은데, 동료들, 새로운 애들. 아, 나중에 보고 일단 퀘스트 다 깨고 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또 길어진다, 게임도. 나중에 볼까? 아, 근데 동료 스펙은 궁금해. 아, 그 저거까지 보고 몇 분, 몇초안 걸리니까. 시간이 훅 간다. 뭔가 이상하다.
원의 저택에서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어. 일단 가보자. 아, 그래? 나중에 보자. 자, 교체. 자. 저를 가져갑시다. 코볼트도 찾아야겠어. 키라키라비랑, 키라키라비 7억 되게 많네. 마라도 많고. 프린세스. 코볼트. 애매하죠, 좀. 프린세스는 좀셀것 같은데, 느낌이. 아, 레벨이 낮은 거구나, 그냥. 잠깐만. 스킬. 새로운 속성을 보여줘. 이거 데미지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거면 되게 쓸것 같은데? 500이나 먹어요, 마나를. 운석이네요. 약간 그 녀석 대용으로 써도 되겠다. 그분. 호랑이. 코볼트. 아, 얘는 이제 물 계열이야? 다중에 한번 써보고. 출혈 데미지가 약간 궁금하다. 꺼져봐. 저 호랑이 저거. 웅뎅이를 잡을라. 어딨어? 코볼트? 여기 있네. 퀘스트가 있네. 그리고 인간계 코레 나라 출신의 보스 몬스터가 우리 해적단의 몬스터 카드가 기증되었다. 그랜드 호랑이지. 카도로 나온 애들은 얘를 통해서 좀 상위 애들을 받을 수가 있다. 얘 퀘스트가 안 사라졌어. 계속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되는데? 막상 빨려 들어가는데? 오랭아! 포거를 탑안 했을지도 몰라. 야, 아빠가 죽었는데 호드비가 모르죠? 야, 이거 간다고 그냥? 그만 알아. 아, 그래서 불쌍한 놈이네. 코볼트 후크 B 바로 코볼트 빠꾸네요. 왠지 인형 지금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은데. 뭐냐 쟤는? 누구세요 아저씨? 아 그래? 호군? 주인공 와 이거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 다시 가면 뭐가 있나봐 또. 와 신기하네. 너무 막 주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갔어 킬러 여왕. 딘은 나중에 이어서 갔죠. 생각보다 기네요. 나중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봬요. 뿅.